예, 저는 본 세션의 좌장을 맡은 산림생명자원연구부 부장 성순기입니다. 본 세션은 숲으로 올리는 소득이라는 세션이고요. 본 세션에 참석해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저희가 종합 그 플레너리 세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는 숲과 과학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관점을 쭉 말씀을 드렸고, 이번 오후 세션은 소득 세션 쪽으로 해가지고 진행될 계획입니다. 발표는 두 개의 주제 발표가 각각 예정이 되어 있고요. 두 개의 과제에 대해서 발표자가 각각 발표를 하시고 나면 각 발표에 대해서 지정 토론자께서 앞쪽으로 좀 나오셔서 지정 토론을 한 10분 정도 하시고, 그 토론된 내용을 가지고 발표자와 지정 토론자가 좀 논의를 하시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여기 오디언스에 계신 분들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는 종합 토론이 계속해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하실 연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 내용은 고부가 가치 임산물 세 가지를 지정을 해서 하는 거고요. 산양삼, 봉령, 송이의 그 재배 기술 및 연구 동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상현 소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고상현 소장님, 앞쪽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상현 소장님은 산림약용자원의 보존, 신품종 육성, 그다음에 천연물 원료 소재를 이용한 여러 가지 기능성 물질, 천연물질 지도라는 큰그 기초 연구도 지금 직접 그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네, 현재는 산림과학원 약용자원연구소라고 이제 영주에 있습니다. 영주에서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고상현 소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고상현이라고 합니다. 올해 7번째 맞이하는 산림 임업 전망에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기 전부터 제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열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또 열심히 잘 설명드려야 된다는 부담 때문인지 하여튼 땀이 나고 있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제 체질 자체가 워낙 좀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하고 앞에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목은 고부가가치 임산물, 그중에 특히 산양삼, 봉령, 송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재배 기술 그리고 연구 동향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좌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그 소백산 자락, 영주시 풍기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소백산은 이전부터 약초류가 풍부했고 산삼이 또 많이 나는 그런 그 특별한 곳에 저희 연구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단기소득 임산물 중에 세 가지 품목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산양삼, 봉령, 송이 순으로 재배 기술 및 연구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세 가지 그 고부가 가치 임산물 대표 품목의 개략적인 소개가 되겠습니다. 산양삼 같은 경우에는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중에 약초류에 속하고 있습니다.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은 임원 및 산촌 지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7조 1항 별표 2에 보시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약초류의 산양삼이 포함되어 있고 유일하게 특별 관리 임산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전체 약초류 중에 생산량은 1.1%에 불과하지만 생산액은 17.3%를 차지할 정도로 그 가치가 높습니다. 판매 가격을 보면 22년 기준 15년근 이상의 평균 가격이
27만 3,636원 한 뿌리당 상당히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고 22년 기준 국내 생산량은 약 60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복령, 복령 역시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중에 송이와 같이 버섯류에 속하고 있습니다. 복령의 경우에 다양한 양육 효능이 밝혀짐에 따라 한약재, 바이오 생약재, 식품원료 등 활용도가 상당히 높고요. 생산 단가는 킬로그램당 5만 3천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2년 기준 국내 생산액은 약 9억 원에 이르고 있고요. 송이 같은 경우에는 23년에 그 양양 공판 가격이 킬로그램당 156만 원을 찍을 정도로 상당히 그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액은 278억 원에 이르고 있고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송이 생산량은 좀 부침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감소 추세에 있고 하지만 그 소비 요구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양산 복령 송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양삼은 종명이 인삼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산삼의 씨를 가지고 밭에서 인삼을 재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종명이 인삼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학명 역시 파낙스 진생으로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영명으로는 와일드 시뮬레이티드 진생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고 임업진흥법에 따른 정의는 산지에서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생산되는 삼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법에 의해서 생산과 유통까지 관리 감독되고 있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법조와 관련해서는 2009년에 임업진흥법 시행규칙에 지원 대상 품목에 지정이 됐고 2011년에는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이 돼서 관리체계가 구축이 됐습니다. 2012년에는 관세 통계 품목 분류표에 산양삼 코드가 신설돼서 수출입 임산물에 대한 통계조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산양삼 산업육상대책 수립 및 시행이 매 5년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제3차 산양삼 산업육상대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양삼의 효능과 활용은 아마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열매, 잎, 줄기, 뿌리 등 모든 부위를 한약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려시대에 향약 구급방을 시초로 조선시대의 동의보감 등 다수의 의석이 기록되어 있고 양육효능 측면에서는 항산화, 항염증, 항암, 항당뇨, 항비만, 면역증진 등 다양한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함유하여 양육효능이 뛰어난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진세노사이드는 인삼이 함유하고 있는 사포닌 성분을 진세노사이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진세노사이드는 약 150여 종에 달하고 있고 재배 환경 그리고 가공 방법에 따라서 종류 또는 그 함량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진세노사이드 종류에 따라서 종류별로 다양한 그 효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산 동향이 되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생산 임가는 3,505호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0.1% 증가한 상황이고요. 생산 면적은 전년 대비 17.6%가 증가한 13,896헥타가 되겠습니다. 생산량은 24만 7,391kg으로 전년 대비 33.1% 증가했고요. 생산액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60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의 생산 동향을 통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슈로 인한 건강기능식품 소비 증가 그리고 22년부터 시행된 임업직불제법에 따라서 생산신고 임가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비 및 유통 현황입니다. 판매량 측면에서는 생산 단위 면적 1헥타당 평균 약 2,994뿌리 정도 그 다음에 재배 경력 20년 이상 임가의 단위 면적당 판매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 유형은 대부분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이 6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단가는 연금별 단가는 재배 기간이 길수록 상당히 고가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15년근 이상 가격은
한 뿌리당 평균 27만 3,636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재배기술 및 연구 현황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재배기술의 발전 상황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산삼 씨앗을 채취해서 숲에서 재배한 데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6세기 중반에 주세봉 선생께서 풍기군수로 부임을 하시면서 산삼에서 씨를 채취를 해서 밭에서 산삼 씨앗을 가지고 인삼을 재배한 그 시베지로서의 그 영주 지역에 그 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배 적지에 대한 그 정립이 안 돼 있었고 재배 기술이 미비해서 장기간 재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재배 적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 관리 기술 연구를 강화해 왔습니다. 2017년부터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을 하였고 22년부터는 산양삼 재배 유형별 양리효능 기반 품질 규격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서 2018년에는 산양삼 표준재배 지침 개정판을 발간한 바가 있고 2020년에는 산양삼 친환경 재배 매뉴얼도 발간을 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양삼 재배적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형의 경우에는 그 하천이 흐르는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또 산로 경사지 그리고 사면으로 보면 북향의 북동향, 북서향 및 동향이 적합하였고 토양은 양토, 미사질 양토 및 사질 양토로 표토와 심토가 잘 분리되는 곳에 토양 산도 pH 5.5 정도의 지역이 적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은 상층목의 흉교 직경이 15cm 이상, 수고 10m 이상의 침활 혼혈임이 적당한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다음 그 직파, 이식 등의 재배 유형에 따른 생육 특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직파 재배 시에 종자가 크고 파종량이 많을수록 발효율이 좋았습니다. 종자 직경은 6mm 이상 그리고 3립씩 전파를 할 경우 발효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식 재배의 경우에는 종근 크기가 클수록 이식 활착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종근의 죽은 직경이 6mm 이상일 경우 특히 활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침엽수림 그리고 혼혈임의 입지 환경별 생육 특성 조사 결과입니다. 토양 특성과 관련해서는 혼혈임 내 유효인산과 유기물 함량이 높았는데 침엽수림 대비 유효인산 함량은 3.4배, 유기물 함량은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생육 특성 측면에서는 혼혈임 내 산양산 뿌리 길이, 죽은 직경, 그리고 중량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뿌리의 길이는 1.3배, 죽은 직경은 1.4배, 중량은 1.5배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연구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배기술 고도화 관련해서 산양삼 안정적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개발 및 품질 표준화 기준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재배 유형별 생육 특성과 지표 성분 함량 간 상관 분석을 통해 최적 재배 유형을 확립하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제재 개발을 통한 병해충 예방 및 생육 증진 시험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판별과 불법 유통 단속을 위한 분석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 보급과 관련해서는 고부가 가치 산양삼 생산을 위한 재배 기술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양삼 표준 재배 지침 개정 증보판 발간을 통한 연구 성과 확산에 노력하고 기술 이전, 기술 컨설팅, 교육을 통한 현장 맞춤형 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통해서 임업직불제 시행 등으로 생산임과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산양삼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임산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복령이 되겠습니다. 복령은 그 한약재로서 동의보감의 이뇨작용, 부종개선, 심신안정 등 효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체력 보충과 피로 회복을 위한 경옥고, 십전대보탕, 총명탕 등의 한약 원료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다음 항당뇨, 기관지 항염증, 항스트레스 효능 등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생약제로서 당뇨병, 기관지 확장증, 위장염, 신경안정 치료제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장품 관련입니다. 항산화 항주는 멜라닌 생성저의 효능에 따른 기능성 미용 소재로 미백 및 자외선 차단 기능성 한방 화장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다양한 기능성이 구명됨에 따라 건강을 위한 일반 식품 첨가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식품 원료 중에 막걸리, 음료수, 빵, 떡, 된장, 고추장 등을 포함하는 장류 등에 두루두루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동향이 되겠습니다. 국산 시장의 경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산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9년 기준 약 27톤에서 22년에 약 16톤까지 40% 감소하였지만 생산액은 오히려 19년 약 8억 1천만 원에서 22년 약 9억 원으로 10%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생산 단가는 최근 4년간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년 2만 9천 원 선에서 22년 5만 3천 원 선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입산 시장의 경우 중국 등에서 연평균 260만 달러 규모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약재 수입액 상위 10개 품목 중에 매년 6위에서 10위 수준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볼 때 기능성 산업 원료의 국산화를 위한 국산 품종 및 재배 기술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봉영 재배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봉영은 13세기에 중국에서 이미 재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80년대부터 재배를 시작하였고 현재 국내 한약재 시장은 재배 봉영보다는 자연산 채취와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인공재배 과정에서 혼입된 토양에 의해 국산 재배 봉영의 상품성이 저하한다든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국산 재배 봉영의 가격 상승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재배 봉영의 단점 보완을 위한 연구가 필요했고 90년대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재배지 최적 토양 조건, 종균 접종 방법 등의 재배 기술 연구가 수행됐습니다. 2018년에는 산림청에서 강원도 산림과학연구원 주관의 봉영 대량 생산을 통한 상품화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2020년부터 봉영의 뼈건강 증진 효능 탐색 및 재배기술 표준화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산림청 임산물 표준 재배 지침에 빠져있던 봉영을 신규로 추가를 했고 22년에는 알기 쉬운 봉영 매몰 재배라는 자료를 발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봉영 매몰 재배 기술입니다. 적정 재배지는 사양토, 미사토 등 배수가 잘 되어 빗물이 고이지 않는 부드러운 토양이 경사지어야 되고 적정한 접종목은 함수율 약 40%인 길이 약 60cm의 소나무 단목을 이용하고 접종을 위해서 중앙에 V자 홈을 냅니다. 이 V자 홈에 150 내지 200g의 종균을 접종한 후 비닐로 피복하여 토양 혼입을 방지하겠습니다. 이후에 매몰된 접종목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과수분 방지를 통한 부패를 저감하기 위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 그리고 이후에 수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고령화사의 진입으로 인한 뼈 건강 개선 효능 우수 임산물 발굴 연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 변화 측면, 질병 변화 측면에서 통계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65세 이상 인구는 900만 명 이상이고 전체 인구의 1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관절염 환자는 14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약 2%가량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복용을 이용한 뼈 건강 증진 효능 검정 및 재배 기술 개발 관련해서 뼈세포와 동물 모델을 이용한 연구 결과를 구명을 하였습니다.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는 조골세포의 분화는 28% 촉진을 시켰고 뼈를 파괴하는 팔구세포의 분화는 25% 억제하는 효과를 구명한 바가 있습니다. 동물 모델 시험에서는 복용 추출물 섭취 후 골다공증 형성 마우스의 골밀도가 3배가량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배기술 관련해서는 권역별 복용 대량 증식 시험을 통한 표준 재배 지침을 마련을 하였고 특히 2022년 동해안 울진 삼척에 큰 산불이 났었습니다. 그 산불 때 송이산을 많은 분들이 잃었는데 그 대체 소득원으로서 산불 피해 산재, 산불 피해목 매물 재배를 법을 적용을 해서
복령을 생산하는데 성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토양 혼입이 적은 고품질 복령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또 산불 피해 주민 및 임업인 소득 보완을 위한 기술을 보급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해서 생산 단가의 꾸준한 상승으로 임업소득 향상 기대 및 새로운 소득 품목으로 주목받을 수가 있을 테고 복령을 첨가한 기능성 식품, 가공품 등 다양한 산업 원료로 활용될 전망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 마지막 송이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이는 전통적으로 식용 및 약용 버섯으로 이용이 되어 왔습니다.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송이가 지역 토산품으로 6개도 54개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고 유명한 동의보감에는 송이는 성질이 부드러우며 맛이 달고 무독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고가의 식용 버섯으로 등극하기에 이제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9월 21일 양양 공판장에서 1등품이 킬로그램당 156만 2천 원에 거래가 된 기록이 있습니다. 시장 동향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20세기 중반 이후에 전 세계의 송이를 수입을 하면서 이 송이를 고가의 임산물로 만든 바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60년부터 송이에 대한 생산량 통계 자료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985년에 1313톤으로 그 최고 정점을 찍은 이후 연도에 따라서 부침이 있기는 하지만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평균 153톤이 생산되고 있지만 수입량은 두 배에 달하는 343톤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액은 평균 269억 원, 수출량은 평균 4톤이고 최근 송이 소비량은 평균 492톤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이 송이에 대한 소비량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높은 값을 유지를 할 것으로 올해 판단을 하고 있고 특별히 송이 같은 경우에는 생산 단가는 높습니다. 수요는 많지만 당의 기상 조건에 따라서 송이 생산량이 좌우됨으로 그 생산량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이 발생 환경 요인 관련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송이의 기주식물은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토성은 사질 양토, 양질 사토가 바람직하고 토양은 유기물 함량이 3% 이하, 전질소 함량은 0.1% 이하의 토양 산도는 pH 5.0 내외가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 작물의 경우에 유기물 함량이 3% 이상이 돼야 재배에 유리한데 3% 이하이기 때문에 송이는 척박한 곳에서 자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상 환경 관련해서는 토양 5cm 깊이의 평균 지온이 섭씨 19도 이하로 떨어진 후에 13일에서 16일 사이에 버섯이 발생함을 확인을 한 바가 있고요. 강수량은 8월부터 온도 자극까지 약 300mm 이상의 강수량이 필요합니다. 송이 재배를 위한 접종 종류가 되겠습니다. 버섯에서 기원한 포자 그리고 자실체 조직, 배양 균사체 등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소나무 기주식물 관련해서는 그 실내에서 실생묘에 송이 균을 인위적으로 감염시킨 접종묘라든지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송이 균안 내에 어린 소나무를 심어서 송이균이 감염되도록 유도하는 그런 감염묘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유일하게 감염묘 방법이 송이 재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1983년 히로시마 임업 시험장에서 6년 만에 송이 발생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후에 발생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여기 강아영 실장님 앞에 앉아 계시지만 2010년 송이를 최초로 발생을 시켰습니다. 일본과의 차이는 일본과 다르게
송이균을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송이균의 감염률 등의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본과는 좀 다른 결과를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송이 감염료를 이용한 송이 재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홍천 송이 감염료 시험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소나무 당시에 23년생 소나무림이었습니다. 여기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50분의 감염료를 이식을 하였고 2010년 최초 발생한 이후에 17년부터는 현재까지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송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년에는 21개의 송이가 발생을 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재배 기술을 보다 개발하기 위해서 송이와 같이 그 미생물, 송이와 같이 생활한다고 표현한 제가 지금 생활한다고 표현한 단어가 생각나서 그런데 같이 있는 그런 그 미생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그 미생물상을 분석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송이균이 있는 군안 안 그리고 송이균이 지나간 곳, 송이균이 있는 곳, 그리고 앞으로 송이균이 지나갈 곳, 송이균이 없는 산림 토양 내에서 미생물 군집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군집 구조에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타 유전체 분석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미생물상을 분석을 하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송이의 생장을 촉진하는 미생물 그리고 반대로 억제하는 미생물들을 선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송이 감염모 방법을 현장 적용하기 위해서 강원도 산림과학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어느 정도 정립이 된 송이 감염묘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 강화를 통해서 보급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송이 접종묘를 이용한 재배기술 개발에 집중을 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송이균의 생장을 촉진하는 미생물 그리고 송이 이외에 미생물 성장하는 생장을 억제하는 그런 그 미생물들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접종묘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그 연구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송이 감염묘를 이용한 송이 재배 관련해서는 현장 실증 기술 이전을 통한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송이 접종묘를 이용한 송이 재배는 송이 접종묘 대량 생산 및 재배 지역 확대에 노력을 하면서 25년에는 보다 큰 소나무에 송이균을 옮기는 기술을 개발하고 27년에는 이 큰 소나무에서도 송이균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그 세션을 발표하실 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린바이오 산업 동향 및 산림생명자원 산업화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해서 발표를 해주실 계획입니다. 발표하시는 분은 박응준 과장님께서 발표를 하실 계획입니다. 박응준 과장님은 현재 그 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과의 과장을 맡고 계시고요. 원래 주로 많이 하셨던 게 식물 유전체 연구, 그 다음에 식물과 미생물의 인터랙션에 관련된 소위 말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쪽에 관련되어 있는 아주 색다른 세계를 또 열심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발표도 하셨습니다. 우선 박응준 과장님께서 잘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시간은 마찬가지로 25분 정도로 그렇게 조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응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바이오 산업, 특히 그 그린 바이오 산업의 동향과 산림생명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이 해모임이라고 하는 면역 증진 기능이 있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22년도 매출액이 약 1000억 원에 이르고요. 본 제품은 참당기라고 하는 산림 약용 식물로부터 산업화에 성공한 예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원료 자원으로부터 건강 기능 식품으로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각 산업화 단계별 연구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체 산업 단계들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서로 얽혀져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산업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산업화의 단계들이 서로 얽혀져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밸류체인 또는 가치사슬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산업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그 효율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하고요. 국가의 정책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바이오 산업과 주요 이슈 또는 문제점, 그 다음에 산림 생명 자원을 위한 산업화 노력 쪽에서는 저희가 정책 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업화 연구 환경 조성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그동안 해왔던 연구 성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제안을 마무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그 생명공학 기술이라고 하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생명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해서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됩니다. IT나 NT 그러한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현재 산업적인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요. 특징으로 보면 기술 집약적이고 경제적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사람이 반면 고위험 고수익 산업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또한 연구 단계에서 제품 개발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초기 시장 형성을 하기에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꼭 필요한 그러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갑자기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영화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암 수술과 난소 제거 수술을 받은 그런 영화 배우로도 유명합니다. 유전자 분석이라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해당 암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수술을 받게 되었고요. 이러한 유전자 분석 기술의 시작은 2000년대 초반 사람의 유전체 또는 DNA 그 염기서열 분석이 완료되면서 의료계에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암 발생 확률과 이 DNA에 있는 염기들의 변이가 서로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러한 유전자 분석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게 됩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이나 감염병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식량 부족과 환경오염 등 그러한 문제점을 바이오 산업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바이오 산업은 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이 당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 식량,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하고요.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21세기의 중요한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장은 레드, 그린, 화이트, 바이오 3색 시장으로도 분류가 되는데요. 혈액을 색깔과 같은 레드 바이오 쪽은 인간의 건강과 관련돼 있어서 의약품이나 백신 등 그 전체 바이오 산업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먹거리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그린 바이오 쪽은 주로 농림 축산식 식품 분야에 관련되어 있고 종자, 식품, 곤충, 미생물, 소재 등을 핵심 분야로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공장의 검정색 연기를 하얀색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환경 개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화이트 바이오는 최근에 그 기후변화나 탄소 중립 등 에너지나 환경 분야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런 바이오 산업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본 결과 레드, 그린, 바이오 공이 세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치사슬 전반의 투입 비용이 높아서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선도 기업이나 나라와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에 현재까지 여러모로 정책적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비즈니스 또는 산업화 모델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작년에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고요. 그 산업 육성 전략 정책을 보시면 종자, 미생물, 천연물, 동물용 의약품, 곤충, 기능성 식품을 6대 핵심 분야로 선정을 하고 3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3대 전략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산업화 촉진 쪽에서는 6대 핵심 분야별로 핵심 거점을 조성을 하고 수출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요 확대를 촉진합니다. 두 번째, 혁신기술 개발 쪽에서는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그런 연구를 중심적으로 하게 됩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에서는 아까도 여러 연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가치사슬 전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핵심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산림 생명을 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노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째는 자원 보유 현황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산림이 63%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온대지방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종당행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립수목원과 4개 부서에서 식물, 미생물, 동물을 합쳐서 170만 여종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러한 보유된 자원을 가지고 산업화된 사례를 보시면 주로 혈행개선, 기억력 등 5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전체 시장의 60% 이상이 이러한 기능 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림 생명자원의 미래가치 창출을 통해서 그린바이오 산업을 창출하겠다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산림바이오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몇 달 전에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나고야 의정서 등 국제 협약에 따라서 실물 자원뿐만 아니라 DNA 정보도 이익 공유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반면 실제 국내에 있는 기업체들은 자원의 67% 이상을 국외에서 수입하고 있고요. 매년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잘 보존하고 이용할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소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러한 활성화 방안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활성화 방안에는 4대 추진 전략을 갖고 있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림 생명 자원을 보존 관리할 것인가, 또한 기업이 실제로 산업체가 요구하는 자원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자원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가, 그러한 이용 실태와 잠재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 되었고요. 두 번째, 산업화 기반 구축 쪽에서는 혁신 성장 거점을 구축하게 됩니다. 혁신 성장 구축을 함과 동시에 이러한 그 거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산림 생명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산림바이오 소재 개발 및 산업화 원천 기술 개발 쪽에서는 연구 중심의
개발이 우선되고요. 산업화 촉진 쪽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정보 활용 통합 플랫폼 구축이나 중앙관리 조직 그리고 기술 거래 등이 중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추진 전략에 그 산림 바이오센터 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바이오센터는 네 개 권역별로 조성이 되게 됩니다. 충북, 중북권이죠. 중북, 충북 옥천, 나주, 진주, 춘천에 각각 1개소씩 산림 바이오센터가 조성이 되고요. 그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초점을 맞추는 사업들이 따로 있습니다. 중북권 옥천은 묘목, 나주는 식이약 소재, 진주는 항노마 아로마 테라피, 그 다음에 춘천은 버섯이나 북방계 식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산림 바이오센터는 기업의 수요나 임가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연계해서 산업화 지원을 하는 산림 바이오 비즈니스 센터와 품종 개량이나 재배 기술 보급을 위한 종묘 기술 센터, 그 다음에 대량 생산 보급 체계에 대한 종묘 생산 단지로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됩니다. 지금 이거는 중부권인 옥천에 그 조성되어 있는 산림 바이오 센터고요. 43.6헥타르에 이르는 그 면적을 포함하게 됩니다. 신품종 재배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이오 비즈니스 센터를 포함해서 실제 일반 국민이 체험할 수 있는 캠핑장이나 묘목 체험 교육 센터도 있고요. 나머지 재배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산업화 연구 환경 조성으로 그 연구 성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림청은 법률에 따라서 그 산림과학 기본 기술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요. 이러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립산림과학원은 중장기 기술 개발 계획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4개의 부와 16개과 1센터, 1팀, 4연구소들이 이렇게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고요.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속가능한 산림 가치를 혁신하는 국민의 연구기관이 되겠다는 비전 아래 6개의 프로그램을 두어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6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네 번째 프로그램이 그 경제 임업 선도를 하기 위한 바이오 산업 활성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 네 번째 프로그램은 4개의 전략 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바이오 정보를 이용하는 부분, 그리고 임목의 육종에 관련된 부분, 단기 소득에 대한 육성과 재배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약용자원연구소에서 중심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산림생명자원, 신소재 개발 및 이용 기반 구축이 중점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네 개의 전략 과제 중에서 저희가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러한 바이오 산업 활성 연구에 보다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4-4 전략 과제라고 판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 전략 과제에서는 산업화 소재 개발을 통한 수입 탈피 그리고 산업 경쟁력 확보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게 될 연구 성과의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일반 연구 흐름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자생하거나 재배되고 있는 여러 자원들을 수집해서 그 자원들이 어떤 기능인지를 확인하고요. 그 기능이 있는 유망자원을 발굴하게 되면 육종을 통해서 신품종을 개발하고 재배법을 개발해서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이 되면 수요가 있는 기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들이 공이 모든 연구들이 추진하는 기본적인 연구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그 고상현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빼고 설명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좌장께서도 설명한 바가 있지만 이 약용자원연구소에서 하는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가 천연물 물질지도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자생하거나 재배되고 있는 산림 약용 자원들이 어디서 키우면 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는 품질을 가진 자원을 약용 자원을 재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시간 관계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양사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령도 넘어가고요. 임산소재 연구과에서는 호흡기 질환 개선용 식물 소재를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식물 정유는 식물이 만들어내는 향료 물질로 식품이나 생활용품에 이제 사용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유가 천식, 염증, 바이러스 등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개선 효능이 있는 것들을 평가하고 여러 개의 산림 수종을 스크리닝하는 단계를 통해서 동물 실험까지 해서 그 평가를 완료하는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진주에 있는 산림 바이오 소재 연구소에서는 모발 건기나 피부 개선에 관련된 동물 의약품 개발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수종들을 선발해서 효능이 있는 걸 찾아내고 해당 동물의 병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파악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바이오 산업화연구협의체는 2023년도 국공립 산림연구기관 협의회에서 제기가 돼서 작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림바이오 센터의 운영 활성화 그리고 산업발전 방안 마련 R&D 성과의 조기 진입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의체 기관 간 협력 체계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그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산림청 정책과나 임업진흥원이 정책적인 지원이나 그 전담 관리 조직으로서의 일을 하게 되고요. 지역 거점과 지방 산림 연구소와 연계된 형태의 협의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된 상황이고 이후부터는 바이오 기업체의 참여 확대를 통해서 산림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결론입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에는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 그렇지만 자원을 우리 거를 안 쓰고 외국에 있는 걸 갖다 쓴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활성화 방안이라는 정책을 발표하고 거점도 조성해서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국립산림과학원은 그러한 정책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소재 발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정책적인 방향이나 시장 동향을 봤을 때 지금 시점은 그 전체적인 가치사슬에 대한 융합적인 전략이나 전담 조직의 운영,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산업화에 초점을 둔 연구개발 등 산업화, 산림생명산업 시스템 전반에 걸친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제안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지금 농림식품부나 산림청 그리고 과기부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살펴본 결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담아서 좀 정리해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산림 생명 전략 자원의 선정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런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선정할 때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 과연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변화나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당면 문제들 그리고 기술 발전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한국적으로 국내적으로 희소성이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선정 절차는 자연을 정말 우리가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기업이나 연구계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이 그 해당되는 자원인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전략자원 후보를 선택하고 나면 바이오 산업화 협의체의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전략자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전략 자원이 선정이 됐으면 과연 그것을 어디서 키우고 얼마만큼 생산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요. 혁신성장 거점을 지정한 기준은 거점별 특화 분야를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로 천연물 물질 지도에서 나오는 재배 적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 차원의 재배 생태적 특성 융해에 따른 확보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요. 또한 거점 국립산림과학원 기업체가 연계된 R&D를 통해서 저희도 산림생명전략자원에 대한 산업화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그런 기술적인 정보나 기술들을 보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국립산림원에 있는 빅데이터 정보 플랫폼과 연계해서 공유가 될 것이고요. 개발된 표준 재배 지침이나 여러 가지 기술 등은 혁신성장 거점에 우선적으로 제공해서 거점에 있는 주위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담관리 조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의 산업화 연계 기능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그 거점 단지의 효율적을 운영을 위해서나 R&D 연구 성과의 조기 산업화 촉진을 위해서 이러한 그 연계 기능, 기존에 갖고 없는 기능이 아니라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그 어느 정책을 보거나 이런 것이 그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생명전략장원의 통합정보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스템적으로는 R&D 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생산, 이용, 유통에 관련된 기초 통계 현황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기업과 연구와 생산자들이 그러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외에 민간 자급성 확대를 위해서 검색, 분양 등 서비스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산업화 시장 형성을 위해서 산림청의 적극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품질 인증 기준의 마련, 그 다음에 인센티브, 그 다음에 이렇게 품질 인증 기준 마련을 통해서 어떤 제품이 인증이 된다고 한다면 정부가 우선 구매하거나 급식으로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당연히 키워야 되겠죠. 그냥 연구 인력이나 산업 인력뿐만 아니라 이건 가칭입니다. 제가 산림 디지털 데이터 관리사와 같은 그러한 그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종합해 보면 전략 자원의 선정, 자원 확보 체계 구축, 개발된 연구 성과의 정보나 기술들을 보급하는 것, 그다음에 전담 관리 조직 운영, 정보 관리 시스템,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사람 키우는 부분 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발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산림바이오 산업화 연구회의체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